진짜 그걸 3시간을 진짜 정말 2시간을 편집했어요. 그거를 2시간 또 헤매고 있으면은 진짜 노답이잖아요. 정확히 제가 이 장면을 편집했어. 이제 아마 1회차 편 찾아보러 간다. 여기가 약간 거기 살짝 살짝은 0.01초 정도 끊어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 하면서 긴장하면서 찾으러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켜주고요. 자 여기 애들이 많아요. 솔직히 여기는 못 찾아요. 그냥 길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이고 그냥 다 죽이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냥 저거 보이면 3개 키면 돼. 그냥 그게 끝이에요. 지금 하나 켰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네. 아니 두 개 남았죠. 어허. 뭐야 간지 잡고 있는 거 봐라 이거. 어! 잡기 당하면 좀 데미지 세게 들어오는데. 와 미쳤다. 아니 이런 와 진짜 억울하다. 나 진짜 야 진짜 집착 개오졌다. 와 진짜 집착 개오지네. 아니 뭔 놈의 집착을 저렇게까지 해. 새끼가 이씨 에스트 파피 이제 필요도 없다 생각해보니까 삼다님 고맙습니다. 팔로우 감사드려요. 반지를 HP 회복하지 말고 동네성 이거에 동만 하는 게 훨씬 더 효능 좋을 거야. 자, 왜 다시 올라가자. 자, 여기 제거하고요. 근데 사실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아까 그 죽을 때 세 번 잡기 당할 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 그 전에 잔물 먹으려 했었거든. 사실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야. 왠지 여기서 내가 에스트 다 쓰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잔물을 먹어놔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일단 잔물 하나 먹겠습니다. 여기 잔물 먹을만한 곳이긴 해요. 여기 진짜 되게 깨야 될 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 불을 꺼주고요. 아까 여기 불 껐죠? 계속 가겠습니다. 아래로 잠깐만 내가 얘 잠깐만 얘한테 죽을 뻔했지? 새끼 임마 너 임마 바로 마무리다 임마. 바로 마무리. 뭐야 누가 자는 것 같다? 아니구나 죽어있구나. 뭐죠? DUSSN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요. 아 저기 내 소울이네. 아 내가 얘한테 뒤졌구나. 쟤가 아니야. 내가 얘한테 뒤졌어. 아 안심된다. 나의 소울을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저기 위로 또 올라가야 돼. 오케이 먹어주고
아주 그냥 발놀림이 아주 발놀림이 그냥 아주 그냥 어? 발놀림이 그냥 혀놀림이 아니라 발놀림이 체력 하나 먹어주고 카레 태비님 팔로 고마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불을 끕니다. 암령 침투하고픈 곳이다. 여기서 암령 침투하면 정말 답이 없다. 이런 곳에서 암령 침투하면 정말 답이 없다. 이따가 개 센 놈 나오잖아. 소울 막 해골 막 쓰는 애 엄청 거대한 사슴 괴물 나오잖아. 걔랑 같이 싸우면 진짜 개오진다. 진짜 노답이다 진짜로. 자 저 뒤에 화토뿔이 있는데 얘네들 간지 잡고 있는 것 봐. 자 이렇게 가가지고요. 아 그냥 아 죽여. 아주머니 아주머니 잠깐만 1회차 때 얘네들하고 개 노가다 했는데 내가 돈 노가다 오지게 했거든. 자 여기서 이제 화토뿔이 있는데 밝혀요. 에스트 13개? 뭐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여기 앞에 내가 알기로는 잠깐만 어디서 코고는 소리가 나?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에스트 수프가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또 가야 되는 길이 되게 많아요. 이제 가야 되는 길이 많은데 여기서는 자 이제 여기서는 일단 오른쪽에 저기부터 들어갑니다. 왼쪽 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에스트 스프 있었던 건 나는 기억하거든. 어우 나이스. 어우 나 개투가 맞았다. 뭐야 살아있어. 불사자의 뼈조각 나이스. 불사자의 뼈조각도 제한이 있나? 그러고 보니까 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뼈조각 먹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벽 쪽을 보면 사다리를 발견할 수 있대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 사다리가 있나?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여기서 핫도풀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 10개가 1개라고? 아 뭐야 나 그럼 지금 1개야? 아 그냥 길만 가면 깨면 되네. 나는 진짜 더 이상 뭐 먹을 템이 없네 그러면. 오케이 얘네들이 되게 애매하게 체력이 남네. 죽은 거 같이 남네. 죽은 거 같이 남아 체력이. 자 이렇게 사다리가 있으니까 타고 올라갑시다. 자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은 화토불을 또 피울 수가 있어요. 깜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늑대에게 기도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해주고요. 한 다섯 개 줍니다. F1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저 위에 뭐 먹는 템들은 굳이 뭐 먹을 이유가 없어 지금. 굳이 가서 다 먹었던 거기 때문에 저거까지는 스킵해야 될까? 아 올라가야 되네. 한번 올라가야 돼. 한번 올라가야 될 일이 있네요. 한번 올라가야 될 일이 있긴 있네. 여기 거대 보스가 한 명 있긴 있거든. 안 잡아도 되긴 되는데 잡으러 갑시다. 방송이니까. 여기 위쪽에 거대 보스가 한 명 나오거든. 저기 있네. 저기 있어. 굼척굼척. 굼척굼척. 얘는 꼬리가 꼬리치기를 가능하기 때문에. 아 미친. 아우 야 미친. 뒤치기 할 때 조심하라더라고요. 어어?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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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머리에 밀채! 아니야, 이건 아니지, 지금. 와, 야,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와, 이건 아니다. 와, 아니, 잡기는 뭐 가드를 하고 있어서 당하는 공격인데 원콤이 나오면 어떡해. 와, 피 반이 단 것도 걔 놀라고 있었는데 그냥 죽네. 아, 미친 잔물 날라갔네. 이렇게 잔물을 잃네. 개 어이없다 진짜. 내 하베드 끼고 그냥 뭐 미친듯이 노가다 해버렸어. 아, 저기 내 소울 있어. 야, 너는 뒤졌다. 넌 내가 진짜 한타씩만 때린다. 넌 내가 진짜 정성 들여 깎아준다. 사과 깎기 간다. 사과 돌려 깎기 간다. 너는 씨 그냥 너는 그냥 씨 엉덩이고 뭐고냐 거식이고 그냥 다 털어준다 내가. 잠깐만. 아, 씨. 사기야 이 불소아 이게 너무 세. 와 지린. 야야 여보세요 야야 어 살았어. 어, 쟤 왜 이렇게 세지? 잡기 당하면 진짜 노답인데 이거. 아이 뮤직님, 아이 뮤직님 고맙습니다 팔로우. 체력 와. 아, 또 잡네.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이거. 고통받으라고 이런 신을 만들어 놨나보다. 어, 뒤지는 줄 알았네. 입에서 막 똥을 싸는데? 잡히지 이제 임마 이씨. 와 미친. 어 제발 야 어 고맙다 그걸 글로 던져줘가지고. 아유 어 잠깐만. 아이씨 또 이런 씨. 와. 아니.
미쳤는데? 미친. 내가 오늘 쟤까지는 자꾸 방종한다 내가. 체력이 그렇게 되게 많네 얘가. 내 잠깐만 내 소울 어디 갔냐? 아 저기 안쪽에 있네. 거시기 엉덩이. 면상, 와, 명상이 엉덩이를 들어. 야, 이 들어온 놈아, 야. 얘는 다리가 완전 공룡다리네. 공룡다리여가지고 뒤로 넘어가기가 힘들어, 얘가. 다리 걸려서 앞에서도 안 가죠. 상당히 이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잡기를 당했구나. 뒤를 계속 못 가가지고 앞에서 계속 잡기 당한 거야. 오케이 됐다. 얘까지는 잡아줘야지 내가. 철거 들어간 부분이야. 됐어요. 아 잔물 많네요. 잔물 많어. 좋다. 자 잡아주고요. 가만 있어봐. 이게 잠깐만 여기 다 끝인가 이제? 여기 다 잡은 건가? 여기서 대문 찾고 바로 내려가지 말고 잠깐만 반대쪽 난간 끝에 뭐 있다요 더. 아 이쪽인가? 여기 내가 아까 갔던 데인데. 여기 뭐 온 데인데. 농상님 고맙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있나 한번 봅시다. 난간 끝으로 가야 된대요. 난간 아 여기구나. 어딘지 알았다. 이거 오른쪽이다. 일로 가면 뭐 있나? 일로 가면은 아 쇠기석 파편 이런 거 있구나. 굳이 안 가도 되겠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려갑시다 그냥. 자. 가동! 가동! 오, 야, 그러고 보니까 나 여자야? 뭐 이렇게 갑바가 이렇게 글래머야? 걔 글래머인데? 개 큰 것 봐. 자, 그 다음에 왔던 길로 이제 내려가 줍니다. 자, 왔던 길로. 자 여기 내려가 줄 때는 빠르게 딱 내려가서 얘네들한테 데미지를 줘야 돼요. 1을 형 잘못했다. 형 잘못했어. 어우 정말 여드름 막 터질 것 같아 막 저기. 자 여기서 오른쪽이 이제 에스트 숲이 있는데야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에스트 숲이 있고요.
지금은 먹지 마. 지금 뭐 풀피니까. 태양의 탈리스만. 자, 이제 길을 봐야 돼. 다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 봐라. 이제 어디로 갈까?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냐? 중앙 쪽으로 가야 돼. 중앙 쪽으로, 늪의 중앙 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거의 지금 벽이, 외벽이 보이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 이건? 지금 중앙 쪽이라고 하니까 애매하네.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뭐니? 여기가 이제 외벽이고요. 중앙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중앙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 솔직히 위치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마지막 하나는 어디였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솔직히. 마지막 하나가 키는데 위치가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지금. 일단은 공략에서는 지금 중앙 쪽에 있다고 나와 있고. 그레이트 소드 얻는 데 쪽 가야 되네. 그레이트 소드 얻는 데 쪽으로 가야 되면은, 잠깐만. 그렇다면 일단은 뭐 밑으로 내려갈까?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겠다. 잠깐만, 내려가는 판단은 최악이었다. 쟤네들 세 명을 그냥 다시 잡아버리죠. 이거를 그냥 쉬고 그 다음에 세 명 잡아버려. 어우, 개싸움이네 그냥. 어, 그 와중에 한 명 죽은 거야 지금? 그대로 그냥 상대 지금 방금 이중국전 같은 원리였죠. 방어를 연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아 뭐야 이거 바깥판. 가다 보면은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중앙 쪽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가고. 아 저기 있네. 나 진짜 깜짝 놀래라. 개 놀래라. 나 진짜 놀래네 내가 지금. 씨 깜짝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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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이 새끼 나 이거 나 진짜. 아, 미용실 사장님 제대로 오셨네 지금. 아, 나 저거, 나 저놈 새끼, 나 저거. 야 진짜, 야 아 빡친다 진짜. 소울부터, 무조건 소울부터 먹고요. 뭐 7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소울 먹어주는 게 좋아. 진짜
다크 소울은 죽었을 때 빡치는 게임이 아니야. 소울이 다 없어졌을 때 빡치는 게임이야, 진짜. 됐어, 됐어, 됐다, 됐당. 햄 먹어주고요. 어, 나 노린다. 애들만 노리고 있다, 막 지금. 자, 일로 가주고요. 올라온다, 올라와. 뭐야, 야, 잠깐만, 얘들아. 이거 무슨 저글링 맞게 아니야? 어, 한 마리씩, 어, 한 마리씩. 여기가 그레이트 소드 있는데죠? 오케이,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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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일단 여기 좀 막아주고, 막아주고 시작해, 막아주고 시작해, 막아주고, 막아주고 시작해. 뭐야,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야, 내가 내려갈 때 공격하려 하지 마. 이 자식들이 이거. 자, 그레이트 소드 먹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일단은 갈 곳을 정하자. 안 오니까 그 살짝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장소가 여기서 살짝 보인대. 이 시야에서 살짝 보인대. 여기서 살짝 보인다 하거든. 저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고 저 일단은 저거까진 템 먹자. 아직 안 죽었다. 유다이 아니다. 아, 저기네. 찾았네. 저기구만. 저 위치가 딱 보이네요. 어, 딱 저기, 저기 느낌 나는데? 강하게? 어? 잠깐만, 누가 지키고 있어. 이런. 자, 여기서는 진짜 조심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먹으면서 무조건 구르면서 갑시다, 이거. 미친듯이 들어와요 이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노루가 약하다는 뻥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루한테 인생을 몇 번을 바쳤는데 지금 제가 1회차에서 지금 3시간을 편집했다니까 지금 제가. 어디서 그런 구라를. 되게 빨리 했네. 잠깐만, 여기서 왜 죽어? 여기서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이거 그래, 이거 불을 만지고. 근데 뭐야? 아, 이거 불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왔구나. 누가 뒤치기를 하네. 와, 야, 진짜 빡쳤겠다. 세상에, 저걸 가동시키는데 죽은 거야?